파이퍼를 저희가 지금 준비해 둔 상태고요. 피부 세팅을 해준 상태니까 바로 테스트를 할 거고, 이 지금 절상류가 자동 공급이 되는데 일단 윤활제로 지금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톱날 방향도 확인했고요. 그리고 절단 속도는 고속과 저속이 있는데 지금 고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피부 세팅이 다 된 상태니까 바로 한 50ml 단위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테스트 전에 일단 절상류를 충분히 공급해 주고요. 자. 세 번째입니다. 냉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YT-315Y 출고전 시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